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처남들이 시샘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우리 아버지 것이 없어졌다.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시기해서 그가 재산을 부정하게 얻었다라고 처남들이 비난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눈으로 보면 현실보다 더 과장되고 확대되어 보이는 법입니다. 2절의 외삼촌의 안색도 좋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마음이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기분 좋지 않은 표정, 그것은 늘 오해를 삽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야곱은 말씀을 받고 떠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갈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초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명자이고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또 복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곳, 바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원수처럼 지내던 레아와 라헬도 이제 의견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건건 싸웠던 이두 사람도 화해를 합니다. 22절에 야곱이 도망하지요. 라반이 사실을 알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24절,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빈손으로 갔을 겁니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또그 손의 수고를 아시고 외삼촌에게 책망하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간섭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43절에 라반은
감정에 매이지요. 분노하고 섭섭하고 증오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모든 사건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내딸 사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없이 미워했으나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 보면 돌기둥을 세웁니다. 라반은 이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증거의 무덕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셔서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49절에는 미스바라는 곳이 있죠.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분이 녹고 그 닫아졌던 마음이 열리고 모든 불신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밤을 새웠습니다. 라반은 딸을 부탁하고 인사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만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도 좋게 지내는 것, 떠날 때도 축복하고 좋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동안의 골,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깊은 그런 불신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그냥 안 됩니다. 내 자존심 세우기 바쁘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지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불편한 사람과 화해를 신청하고 또 손을 내미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먼저 찾아가고 전화하고 연락해 봄이 바로 가족과 친구 또 직장 동료들과 그런 갈등이 풀어지고 또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 집안의 모든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갈등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